적어도 이제 애기 있는 집에 가보니까 애기가 오는 순간 집안 뭐 청소 정리 정도의 아, 개념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고, 맞아요. 그나마 애기 어린이집 간 사이에 이런 맞아요. 청소 정리 정도는 분리수거 뭐 세탁 일반적인 살림을 좀 하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제가 지금 오전에 이 시간에 안 왔으면 누워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애기 이제 등원시켰으니까 잠깐 쉬어야지, 잠깐 눈 맞아요. 감아야지 했다가 점심 넘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제가 반강제로 못하게 할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조금씩 바뀌어 네네네. 갈 거예요. 네. 물론 잠깐 누우면 쉬는 게 좋을 수 있지만 그게 반복되면은 진짜 무기력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먼저 일단 저한테 사연 보내주신 내용이랑 그 영상에 보고 제가 느낀 거랑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좀할 거고, 그 다음에 네, 선생님이 궁금하셨던 거랑 뭔가 원하는 거? 원하는 거란지 이야기 좀 하고, 집안일 싫어하는 게으름뱅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보통은 집안일을 좋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집안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게을러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나마 집안일을 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서 집안일에 맞아요. 조금 재미를 붙이면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집안일에 그나마 재미를 붙였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할수 있는 동선을 만든 거고, 그 남는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또 와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맞아요. 오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제자리 정해주기가 특히 또안 된다고 그게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자리가 정해져 있어야지 그게, 이건 여기다 넣고,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다시 다른 거를 좀더 집중할 수 있는데, 제자리가 정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더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주방에 있어야 될 물건은 주방에 있어야 되는데, 주방에 괜히 거실 와 맞아요. 있으면은 주방에서 있어야 될 물건이 또 다른 데 가야 될 수도 있고, 이게 동선이 되게 흐트러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만드는 연습을 할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딱 제가 들어와서 느낀 게 지금 현관에 코트가 걸려 있어요. 수선화 남편이 맡겨놓은 건데 제가 게을러서 안 해놓고 언제 됐어요? 있어요. 한 일주일 된것 같아요. 현관에 두면은 왔다 갔다 뭐 남편분이 출퇴근할 때나 계속 거슬릴 거예요. 맞아요. 맡겨달라고 한 건데 나갈 때마다 보이는 거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남편분 말고도 손님이 왔을 때이 코트는 왜 걸려있지라는 생각이 들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집에서 물건을 제자리를 찾아주고 이 집에 필요한 물건을 두고 하는 것만 알면은 맞아요. 집이 어지러지지 않고 시간이 많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네. 우리가 주기적으로 집에서 내보낼 때가 분리수거를 할때 있잖아요. 네. 단순히 우리가 일상 쓰레기 나오는 거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집에서 불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맞아요. 다쓴 물건이 뭐가 있는지 보고, 뭐 오늘은 주방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다쓴 물건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그것도 같이 나가는 걸또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집에서 그 공간이 좀 살아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제 문제는, 네. 시작을 잘안 해요. 제가 너무 산만하고 너무 무기력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시작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알매도 불구하고 화장실 같은 거 보면 화장실에 관계된 것밖에 없긴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를 기본적인 거 생활 패턴을 정리를 못 하니까 이 안에를 정리를 못 해요. 그게 저의 제일 큰 문제점이에요. 그 시작을 못하는 거를 제가 반강제로 시작을 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쩌면 저는 그 공부로 비교를 하자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도 막상 시작하기가 어려운데, 맞아요. 과외를 붙여놓으면은 반강제로 한두 시간 하게 되잖아요. 이분이 할 이유가 딱 명확히 있으면 그 제가 그냥 같이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주로 메인은 선생님이 하고 저는 약간 보조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좀 알려드리고, 저도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봐서라도 좀 알려드리고, 그런 과정을 좀 겪을 거예요. 그리고 딱 영상에 봤을 때는 아이 둘을 키우는 과정 치고 막 엄청 어질러진 느낌은 없어요. 근데 물론 서랍을 열어보면은 좀 어질러진 느낌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서랍을 열었을 때 웬만한 물건들이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거의 적재되어 있고 쌓여 있으면 물건을 꺼내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고, 정리하는데도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시간도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서랍장 안에도 수납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재배치를 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쌓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적어도 이제 애기 있는 집 가보니까 애기가 오는 순간
집안 뭐 청소 정리 정도의 아, 개념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고 맞아요. 이게 거의 육아 개념으로 가야 돼요. 맞아요. 그나마 애기 어린이집 간 사이에 맞아요. 이런 청소 정리 정도는 분리수거 뭐 세탁 일반적인 살림을 좀 하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좀 하는데 막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쉴 수 있는 시간도 좀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할 거예요. 네네네. 액자 틀만 바꾸려고 했는데 그 생각만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액자가 조금 옛날 올드해 보여서 아. 바꾸려고 했는데 생각만 하고 바꾸지 않아요.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럴걸요? 아. 이게 생각은 아마 대부분 사람 다 하는데 그 생각에서 실행까지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맞아요. 시작이 항상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저 액자는 막 1순위적으로 굳이 막 틀을 바꾸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거를 생각한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좀 하고 이제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좀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네. 보통 주부분들은 일단 주방이 일반적으로 1순위에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 주방에서 드리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게 환경을 좀 만들어서 네. 그 줄어든 시간으로 다른 공간에서 할 수 있게 좀 할 거고 그리고 저도 이제 선생님 집 영상을 보고 고민했듯이 여기 집에 와서 또 고민을 또 계속 할 거예요. 네. 집을 둘러보고 나중 네. 저도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또 환경이 나아질까라는 고민을 하면 더 나은 방향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제가 고민하는 거 말고도 선생님도 고민을 계속 해줘야지 네네네네. 그만큼 집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앞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네네. 저희 집도 저는 늘 고민하거든요. 아. 지금 둘이 살면서 좋은 환경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 집에서 육아를 하게 되면 아, 어떤 환경이 더 좋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해요, 미리. 아, 맞아요. 저희 약간 육아에 관심이 많고 네. 이런 청소 같은 거 잘 못해요. 살림은 저는 크게 아홉 가지 있다 보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정리 정돈 혹시 하고 계세요? 정리 정돈이요? 네. 안 하는 것 같아요. 하긴 하는데 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청소는요? 청소는 해요. 세탁은 네. 하실 거고 네. 분리수거는 선생님 네, 하세요? 네, 네. 요리는 누가 하세요? 주중에는 저, 주말에는 남편. 육아는 또 주로 누가 하세요? 저요. 장 보는 거? 저요. 돈 관리는요? 남편? 건강 관리 같은 것 쪽으로 운동이나 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거. 이 아홉 가지를 누군가 한 명이 전담하면 되게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그게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볼 땐 제일 크게 그 찾아온 것 중에 하나가 전 육아라 생각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아홉 가지 항목 중에서 육아를 빼고 여덟 가지 항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 있게 좀 잘 흘러간다 생각을 해요. 근데 맞아요. 나중에 육아를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나머지 여덟 가지 항목이 좀 깨질 수 있는데 맞아요. 그나마 잘 흘러가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좀 잡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도 저 건강관리고 건강관리가 안 되면 나머지 그 여덟 가지 못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건강관리는 조금 조금씩 계속 네네네. 해주실 필요는 있고 이거 하면서 네. 부지런해져서 네. 그게 몸에 익어서 네. 운동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게 네. 목적이에요. 맞아요. 진짜 이거 하면서 삶의 밸런스가 좋아지는 게 그쵸, 그쵸, 진짜 그쵸. 이거 엄청 기다렸어요. 네. 제가. 게으르다 하셨으니까 네, 만약 제가 지금 오전에 이 시간에 안 왔으면 누워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애들이 갔으니까 그쵸? 한 30분 1시간 네. 누워있어요. 애기 이제 등원시켰으니까 잠깐 쉬어야지 맞아요. 잠깐 눈 감아야지 했다가 점심 넘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제가 반강제로 못하게 할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조금씩 바뀌어갈 거예요. 네. 물론 잠깐 누우면 쉬는 게 좋을 수 있지만 그게 반복되면 진짜 무기력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네. 다음날도 또 하기 싫어지는 게 네. 있어요. 월요일부터 잘 시작해야 되는데 저도 잠기남 하기 이전에는 네. 소파에 눕고 낮잠 자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근데 잠기남이라는 활동을 하니까 내가 누워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연락도 해야 되고 연락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내가 편집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편집도 해야 되고 누군가 대화를 하고 정리도 하려면 더 책도 읽어야 되고 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게을러질 환경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계속 고민거리를 드릴 거고 네네네. 소통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더 네네네. 활동적으로 되지 않을까. 한 달? 이런 식으로 짧게 안 할 거고요. 제가 뭐 한 달 안에 그 뭐 몇 번 오고 아니면 그 다음 달 이런 식으로 좀 네네. 길게 볼 거예요. 네네네. 하루 와서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전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네. 이 집주인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배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집이 원상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렇죠. 해야지 네. 의미가 있고 본인한테 이게 가치가 주어지면서 이게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정리 업체 장점도 단점도 있는데 맞아요. 나는 급하게 뭔가 집 환경 빨리 바꿔야 돼. 큰 행사가 있고 단시간에 하는 그 장점이 있지만 단시간 했기 때문에 단시간에 돌아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맞아요. 그만큼 내가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내 머릿속에 지금 뒤죽박죽이고 네. 본인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선생님하고 웬만하면 다 하나씩 같이 할 거기 때문에 단점은 그만큼 오래 걸려요. 네. 장점은 그만큼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네네네. 저 선생님한테 이게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랑 이 물건이 선생님한테 왜 필요하고 불필요한 거를 계속 대화를 나눌 거거든요. 네네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만들어 볼 거예요. 네네네. 저번에 어떤 구독자분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그 일반적인 정리업체는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지만 저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맞아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오히려 저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을 해요. 시간 지나다 보면은 여기는 이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 하면은 오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면 또 하고 그럼 그렇게 더 나은 환경 가는 거거든요. 집에 관심을 가지면 알아서 실행하게 돼요. 저도 그 조금 게으른 거에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부지런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만이 아닌 가족을 생각을 하면 좀 더 부지런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혼자 자취할 때는 혼자만의 공간이니까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더러웠어요. 네. 근데 가족이 살면서 자취할 때처럼 지내면 안 되거든요. 내가 움직여야지 가족이 편안하니까. 맞아요. 냉파라는 걸 딱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줄을 하나 잡아놓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냉장고 쌓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특히 냉동실도. 맞아요. 그게 돈으로 한 사람은 꽤 크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외식만 안 하고 집에서만 먹어도. 그 다음에 남편하고 아이들한테 그나마 좀 신선한 거를 맞아요. 제공해 줄 수 있고. 외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어저께 유튜브 보니까 커피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커피. 말을 많이 하시니까. 가르쳐줘야 되니까 좋은 것들. 갈 때마다 커피를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그 어려움을 파악을 하기 위해선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될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아이들 등원시키고 선생님은 뭐 하세요? 저요? 저는 원래는 오전에 네. 도서관을 가요. 집에 있으면 네. 아무것도 안 하니까 도서관을 가요. 그것도 집에 있으면 도서관 가서 네. 가서 이제 책을 읽어요. 아이들 육아책을 읽어요. 돌아오면서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요리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패턴도 엄청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괜찮았는데 그러기엔 집이 너무 더러워요. 집이 더러우면 또 안 가요. 너무 더러우면. 근데 그 패턴 유지하면서 오전에 야외로 나가면서 활기를 일단 돕게 한 맞아요. 다음에 집안 그런 일정을 소화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네. 그렇게 하고 와서 또 집에서 누워있어요. 저의 문제점은 네. 집에 오면은 퍼져있어요. 그래서 인스타도 삭제해보고 유튜브도 삭제해봤는데 이틀 뒤에 다시 설치. 그 정리하는 그 유튜브를 봐요. 네. 그거 보다가 이 포인트에서 정리하고 싶다 이러면 정리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영상 보고 너무 산만하고 게을러서 그걸 봐야지만 동기부여가 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청소해요. 너무 재미없어요. 그럼 지칠걸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또 이런 방법도 해봤어요. 한 시간만 청소하기 했는데 그것도 하기에 저한테 역부족이에요. 너무 게으르고 너무 산만해서.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주방을 1순위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네. 주방뿐만 아니라 현관, 거실, 수납장, 네. 안방 옷장 뭐 골고루 다 집에 관심을 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는 것도 같이 연습을 좀 할 거고 네. 매일 집안에 대해서 살림해야 될 게 있고 일주일마다 해야 될 게 있고 뭐 한 달, 분기, 1년 단위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이런 집안일은 한 분기별로 해도 깔끔하게 유지되는구나 라는 건 그렇게 하고 근데 분기별로 하려니까 생각보다 좀 더러워지는데 그러면 한 달마다 해볼까? 해서도 하는 것도 있고 선생님은 또 육아를 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좀 더 깔끔하고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저보다 좀 더 빈도를 올려줄 수 있죠. 네네. 그 정해진 어느 루틴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이걸 통해서 갖고 싶어요. 정말 제자리가 정해져 있으면 그걸 이제 루틴에 따라서만 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면 나만의 루틴이 생기는데 네네. 그게 항상 무너져 있으니까 못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딱 장소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루틴대로 하는 거. 그게 제일 하고 싶어요, 정말. 그 청소 정리 정도 하기 편한 걸 만들면 되거든요. 맞아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을 겪어봐서 알지만 뭔가 청소기 돌리기에도 뭔가 부딪히는 게 많고 정리 정도 하기에도 제자리가 돼 있는 게 없기 맞아요. 때문에 그게 제일 제자리가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자리 갖다 놨는데 모르니까 두는 거거든요. 맞아요. 제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장난감 정리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데나 놓으니까 그게 문제더라고요. 정리 정돈을 또 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애들도 따라해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서 제가 워낙 게으르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좀 그런 성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억지로 이렇게 하면 그걸 보고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통 애들은 부모를 배우고 배우잖아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저도 가서 겪었는데 애들도 장난감 그 자리 갖다 놔요. 왜냐면 장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늘 거기 있었고. 물론 애들이 장난감을 막 흐트러서 가지고 놀곤 하셨지만 어느 정도 제자리라는 게 저기는구나 해서 또 갖다 놓는 하나의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더 궁금한 거 없으시면 이제 움직여볼까요? 네. 동선이 안 좋아요, 제 생각에는. 스카라포크가 너무 멀어요, 여기서. 네, 멀어요. 여기다 주고 싶어요. 여기 설거지에서도 멀고, 식세계에서도 좀 거리가 있어서. 네.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딴 데로 옮기고 싶어요. 이것도 너무 멀어요.